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각 시군의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선봉 예산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민선 6기에 이어서 민선 예. 7기에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예. 벌써 또 민선 7기는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돌아보면 소회가 어떠신가요? 그래요.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군 사무인 평가를 반영해요. 그런데 지난해는 2위를 한데 이어서 올해는 군단이 또 1위를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2018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예산군이 전국 군단위에서는 1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충청남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또 우수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포혁신도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정말로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동안 지난 6년간 188개의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예당호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 개통을 해서 지난해는 560만 명이 우리 예산군을 찾아 주셨습니다. 네. 더욱이 지난 4월 25일 날 예당호 음악분수가 가동함으로써 이제 우리 예산군이 명실상부한 산업형 관광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군정을 믿고 신뢰해주신 우리 군민들에게 무한한 감사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난 2년 동안 각종 수상회, 출렁다리에 또 혁신도시법까지 예산에 정말 큰 발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하지만 올해 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일상에도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이제 참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은 우리 군민들께서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또 생활수칙도 잘 지켜주셔서 우리 예산군이 지난 메리스 또 사스에 이어서 근본 코로나19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청정 지역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충남도 내에서는. 예. 네. 그래서 좀 아마도 막 우리 군을 포함해서 3개 시군만이 아직 청정지로 남아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특히 또 우리 그 예산군은 지난 3월 31일자로 가축 질병인 구제역 조류독감으로부터 10년 연속 또 청정 지역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과 방역, 그리고 생활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해산군이 사람 또 가축 이 질병으로부터 청정 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으신 건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2년 동안 먼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민선 7기의 7기 전반기에는 성김 행정을 실천을 해서 우리 해산군을 산업형 관광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진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군청사 그리고 보건소를 신축해서 우리 군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그런 또 환경에서 근무도 하고 또 민원 처리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주민분들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50년 만에 새로운 청사로 갔으니까요. 우리 네. 군민들이 청사가 좋은 것보다 이용하기 편리해서 참 좋다고들 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수당을 올해 처음 신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농민수당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기 좋은 예산군, 어르신이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아기 수당도 신설하고 무상 교육, 또 무상 급식, 무상 교복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 모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무료 목욕권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책도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남도 2단계 균형 발전 시군에 저희 군이 선정이 돼서 매년 150억씩 1,500억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반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한 우리 지역이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11개 사업에 2,142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188개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해 관광객이 전년도 비해서 129%가 증가된 560만 명이 다녀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함께 또 대포 신도시 불균형이란 있다고 우리 군민들이 늘 걱정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후반기에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성과로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제가 하나씩 세봤는데 8가지나 말씀해 주셨어요. 네. 더 해야 하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네. 한마디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섬김 행정을 통해서 산업형 관광도시로 성장했다. 예.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셨어요. 예. 반면에 또 아쉬웠던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요. 특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국책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 군의 큰 수원 사업 중에 하나 있던 서해선 복전 전철 삽고 역사 신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그와 함께 힘을 모아 갔습니다만은 네. 삽교역 신설이 되지 않아서 정말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삽교역사 신설이 확정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도 해봅니다. 네, 사실 지난해 출렁다리에 이어서 올해 그 음악 분수까지 야심차게 준비하셨었잖아요. 예, 예.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 정말 더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텐데 좀 예. 아쉬운 마음이 있으실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것만 하니 좀 많은 분들이 즐거움을 드렸을 네. 텐데 아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혁신도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 하는 방안이 통과될지 참 최종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예. 먼저 내포 혁신도시 지정 관련법 앞서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지난 3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참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포 혁신 도시 지정과 함께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공기관을 어떻게 하면은 내포 혁신 도시로 많이 유치해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관건이고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내포 혁신 도시가 획기적인 발전과 아울러서 지금 불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시 해소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내포 혁신 도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이 그 용지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도 하고 또 우리 내포 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오야 하는 네. 그 당위성 그 논리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좀 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와 함께 이제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공공기관이 만약 우리 군에 왔을 때 어떤 지원을 해줄 건지 또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도 하고 또 보완도 해 나가서
정말로 공공연히 왔을 때는 그분들이 아 우리 대포 신도시에 잘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안에 꼭 대포 신도시가 혁신도시 최종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충남에 또 가볼 만한 곳 하면 요즘 예산이 단연 인기입니다. 인기를 좀 실감하고 계신가요, 교수님? 예.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사람이 많으니까 네. 사람 사는 것 같다고. 네. 그런 거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검색어에 예산군이라고 치면 그 옆에 출렁다리, 음악분수, 관광 이런 키워드가 같이 뜨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좀 어떠세요? 체감하시기에. 아, 그래요. 우리 저 지난해 좀 예당호 출렁다리와 느리노스길 개통을 해서 좀 560만 명이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죠. 네. 아마도 560만 명이 이렇게 찾아오기까지는 우리 충남방송에서도 홍보를 해주셔서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10번은 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음악 분수 가동과 가동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그 예당호가 전국적인 관광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지난 주말에도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만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각광 만 명의 그 관광객이 다녀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됨으로써 올 상반기에도 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좀 밤이 아름다운 야광이 야경이 좋은 그런 관광지 백선에도 선정을 드리고 또 여름 시즌에 가기 좋은 숨은 관광지 여섯 곳을 선정하는데 바로 또 여기 이곳이 선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엊그제는 요즘 저 비대면 이 관광의 먼택트 관광이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백선에도 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야외고 탁 트여 있다 보니까 예, 그렇죠. 네, 네, 방역이 네. 좀 잘 지켜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거리 지키기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 예산군이 정말로 보고 즐기고 네. 또 체험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479억 원을 투자했던 대포 보부상촌이 이제 드디어 7월 하순경에 이제 그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 예당호 주변에 362억 원을 투자해서 70m의 그 전망대와 네. 또 농촌 체험 또 쉬고 갈 수 있는 숙식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을 하고 또 덕산온천 지역에는 285억 원을 투자해서 온천 휴양마을 조성 또 170억 원을 투자해서 추사 서해 창의마을 조성을 하고 이와 함께 또 우리 봉수산 그 수목원에 6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이 네 개 사업에 879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예당호와 덕산온천을 축으로 하는 그런 관광지로서 낮과 밤 그리고 빛이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에서 이 오신 관광객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된 그런 네.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출렁다리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온천도 즐기고 숲속에서 좀 힐링도 하고 네. 굉장히 다양한 코스가 좀 준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죠. 네. 또 앞서도 산업과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셨어요. 산업형 관광도시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셨는데 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 그래요. 금년 상반기도 저희들이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2개 기업을 유치를 했어요. 그와 함께 지난 6년간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188개의 우량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 전 조성해 놓은 3개 산단과 그리고
7개의 농공단지가 이제 모두 분양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적극 추진했던 33만 평의 제2산단도 이제 이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중이면은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36만 평 규모의 간양산단은 지난해 충남도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7만 평 규모의 조곡산단과 또 23만 평의 관작산단도 시행자 선정을 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개 산단에 138만 평이 조성된다면은 10조 3천억의 경제적 유발 효과와 함께 2만 1천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군이 관광하기만 좋은 줄 알았는데 네. 기업하기도 참 좋은 도시였군요. 네. 우리 예산이 수도권하고 참 가깝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삽교 역사 신설이 빨리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신설이 되면은 수도권하고 뭐 50분이면 갈 수 네, 있다는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야 더 발전이 되겠네요. 네, 네. 이제 성과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또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또 추진하게 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으면 앞으로도 저희가 더 추진해야 할 것이 우리 산업 지역이 이 모든 가정, 상가, 아파트, 이 점포 이런 데에 개별 정화조를 다 없애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68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수관급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산군에 12개 읍면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또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1,070억을 투자해서 우리 12개 읍면 전 지역이 지방 상수들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관로도 매설하고 또 그 가압장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447억 원을 투자해서 이 정수장도 지금보다 크게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는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8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315개 전 마을과 그리고 취약 지역의 CCTV를 모두 설치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낮이든 밤이든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하반기에 좀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들 환경이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그럴까요? 그래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에는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산구는 현재까지 코로나19가 한 명도 없는 청정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과 방역 그리고 생활 수칙 지키기를 생활화해서 우리 산구를 사람과 질병으로부터 청정 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군정을 믿고 또 신뢰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군정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앞으로도 섬김 행정 그리고 산업형 관광도시로서 예산군의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황선봉 예산군수와 함께 지역 현안과 앞으로 과제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